잘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나 피할 때 있어요. 멀쩡한 관계였는데 왜지? 뭐지? 알 수가 없는데 그 굉장히 상처거든요. 제가 이 책을 읽은 제 주변의 독자들한테 서치를 했어요. 읽고 나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데가 어디 있니? 근데 재밌는 거는요, 인터넷에서 인터넷 신문에서 제 글이 연재가 됐었는데 연재 당시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던 꼭지는 말 못할 사내를 가슴에 품다입니다. 불륜. 그렇죠. 그런데 이제 제가 불륜을 저지르라고 하지 않은 건 다 알고 계시죠? 저는 그때 전원일기에 일용언니를 등장시킵니다. 일용언니가 실제로 그랬었어요, 드라마 속에서. 물론 위대한 건 차범석 선생과 배우 김수미 두 분 다겠죠. 며느리가 이제 섬 봐서 시집 온 며느리인데 자기 딸 복길이 담임 선생님을 짝사랑하는 거예요. 시골 마을에 업체나 차도남이 너무 잘생긴 담임 선생님이 내려오신 거죠. 그 서울시 사람이 발령을 받아왔어. 그래서 복길이 엄마뿐만이 아니라 동네 아줌마들이 다 이 선생님 한번 보려고. 그래서 복길이 아줌마, 복길이 엄마도 지금 영혼이 지금 막 여기 안 들어있어.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똑똑한 일용언니가 그걸 눈치를 챕니다. 어느 날 불러앉혀요. 그리고는 자기가 성상과부라고 불렸죠. 일찍 과부가 된 사람이잖아요. 자기가 젊었을 때 마을에 오던 소금 장수를 사실 참 좋아했노라고 고백을 합니다. 그러니까 일용 언니가, 아니 복길 엄마가 이게 무슨 소린가, 유시 어머니가 나한테 왜 이러지 하고 벙해서 들을 거 아니에요. 여기서 일용 언니가 진짜 멋지게 마무리를 합니다. 딱 한마디를 해요. 계집으로 태어나 말 못할 사내 하나 가슴에 품는 것도 복이다. 뭔 소리예요? 짝사랑 예쁜데 그 사람 좋아하는 그 마음 내가 아는데 그거 행복하고 설레고 간질간질한 거 아는데 말 못할 사내로 끝내라. 저는 대학 때 그 드라마를 봤는데요. 아무것도 모르는 감정이죠, 저는. 유부녀가 돼본 적도 없고 시어머니가 돼본 적도 없고. 근데 그것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대화가 아니잖아요. 여자 대 여자, 나아가서는 그냥 한 인간 대 인간의 끝없는 공감과 배려? 전 정말 그 대목이 아름답게 느껴졌었어요. 그리고 제가 유부녀가 되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. 자, 어쨌든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하기를 꺼리시더라고요. 그리고 의외로 요 이야기를 좋았다고 많이들 얘기하세요. 제가 책에 썼던 부분만 얘기를 할게요. 스토리를 다 얘기하면 너무 길어요. 자, 우리는, 저는 배한상 선생님을 좋아합니다만 배한상 선생님이라고 단점이 없을까요? 있겠죠. 사실 전 잘 모르겠어요. 있을 거예요. 선생님의 사모님도 선생님을 좋아하지만 단점이 있다는 건 아실 거예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차영주 씨와 친구가 되는 거예요. 단점이 있겠죠.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갑자기 나의 어떤 점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진 겁니다. 그동안 잘 참아오다가 내 잘못입니까? 그 사람 문제입니까? 그 사람 문제예요. 나는 늘 그랬어요. 제 경험담을 저기 써놨거든요. 제가 한 친구를 피했던 적이 있어요. 그 친구는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었고 지멋대로고 뭐 예의범절했다고 모르는 애였어요. 그래서 제가 동경했고 더 좋아했고. 근데 어느 날 저는 분명히 제가 더 방송에서 잘 나가고 있었는데 역전이 됩니다. 걔가 더 높은 자리에 가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. 그때부터 제가 걔한테 이 세상에서 제일 바쁜 사람으로 돌변을 합니다. 만나자 전화하면 미안해 바빠, 미안해 바빠, 이 이상 좋은 별명이 있습니까? 싫은 사람 피할 때. 자, 제가 그 친구를 피하면서 저 자신에게 갖다 댄 별명이 그겁니다. 쟤 너무 지멋대로야. 예의범절을 몰라. 자유로운 영혼이면 다야? 뭐 이렇게. 근데 사실은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를 사랑했었고요. 진실은 그거죠. 제가 나보다 잘 돼서 나 배 아프고 속상해. 나보다 잘 된 죄를 보는 게 내가 아파. 난 안 보고 싶어. 가 진실인 거죠. 지금 누군가 여러분을 피하고 있다면 확신을 가지세요.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.
여러분은 옛날부터 그 모양 그 꼴이었고 좋은 면 나쁜 면이 다 있었어요. 여러분 잘못이 아니고요. 그 사람이 지금 힘들어요. 그래서 상처는 오히려 그 사람의 것이라고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.